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카칠한 남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1급 공업사에서 도장부 총괄을 맡고 있는 35살 유경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서 계신 곳이 도장하는 곳인가요? 아니요, 도장부는 3층에 있고요. 지금은 이제 엔진부, 여기는 판금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업사로 사고 차량이 돌았을 때 작업 순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층에서 이제 부품을 시키고 입고가 완료가 되면 판금부에서 판금이 끝난 이후에 이제 제가 있는 곳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도장을 하고 출고하게 됩니다. 뒤에 보니까 작업 공간이 두 곳이 있는데 같은 네. 공간인가요? 아, 다른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샌딩룸이고요. 사포로 면을 잡는 공간이고요. 이쪽은 이제 도색룸. 말 그대로 도색을 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혼자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혼자 있습니다. 바쁠 때는 일당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받고 있고 지금은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당이라고 하셨는데 일당으로도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나요? 추세가 일당으로 많이 선배님들이 돌아서는 추세여가지고 일당분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어요. 서울이랑 경기도 지방은 하지 일당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밑작업을 작업해주는 일당들이 30만원에서 33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도색룸에서 도색하시는 분들은 36만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분들은 38만원까지도 하루에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차가 이 차량입니다. 지금은 이제 판금실에서 판금이 작업이 돼서 차가 들어온 상태고요. 여기서 저희는 튀어나 있는 부분들이나 이제 면을 잡을 분들을 퍼티로 면을 작업해서 이렇게 매끈하게 면을 잡을 거예요. 비용은 얼마예요? 두 가지로만 얘기를 하자면 60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어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 계열은 수리할 때 판으로 나눠서 작업을 해요. 듀엔다, 빅범버. 그래서 가격 통일 3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량이 조금 적거나 간단하게 금방 작업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가격이 좀 낮게 측정이 됩니다. 요정 같은 시간이 많이 먹기 때문에 좀 더 금액이 측정되고 있어요. 스포트 용접으로 철판을 당기다 보면은 이런 뽕들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거를 지금 글라인더로 갈아주고 있습니다. 샌딩 작업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작업 양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망치 아니에요? 네, 망치입니다. 이게 판금 망치인데 이제 이렇게 만지다 보면 튀어나와 있는 부위들이 있어요. 이걸로 쳐서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은 다음에 평평한 걸로 한 번 더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장비예요? 펜더 아치가 좀 안으로 말려 들어갔어요. 이제 그거를 조금 빼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사마다 가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격이 유동이 좀 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공임을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공업사마다의 시설, 규모,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그 공임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샌딩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한 작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샌딩을 하게 되면은 여기 호수로 먼지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샌딩룸 구조가 바람이 나와서 여기 밑으로 빨려나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먼지가 웬만하면 다 밑으로 빨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얘는 주제 퍼티고요. 얘는 경화제 퍼티. 이거를 100대 1 비율로 섞을 겁니다. 일당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보도 일당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초보는 일당을 뛰시긴 조금 힘들어요. 경력이 조금 있으셔야 일당을 뛰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당 뛰시는 분들이 저희 이제 도장부 반장급 되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뛰고 계세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못해도 2년에서 5년 정도 경력은 있으셔야 일당을 뛰실 수 있습니다. 초보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월급을 얼마 받고 시작하나요? 지금 최저시급이 맞춰져 있으니까 200에 아마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퍼티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까 보시다시피 이런 철판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덮어주고 이쁘게 면을 만들기 위해서 퍼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초보분들한테 일을 맡기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 퍼티가 여름철에는 또 금방 말라요. 초보분들이 몇 번 바르지도 못했는데 마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처음에 일 배우시는 게 조금 힘드실 수는 있습니다. 이게 여름철에는 5분 정도면 바로 굳기 때문에 빨리 발라주셔야 돼요.
벌써 굳었어요. 이건 못 써요 이제. 볼펜으로 색칠하는 건 뭐예요? 펜다 아치가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일정한 간격을 만드는 중이에요. 대부분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시는데 무릎 안 아프세요? 무릎 많이 아프죠. 거의 고질병이 무릎이에요. 무릎이랑 이제 허리인데 쪼그려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이 많이 나가요. 길거리에서 도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작업을 좀 맡길 만한 편인가요? 그분들의 자격증이 있고 없고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제가 알지 못하겠지만 퀄리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공장에서 열 처리를 더 하고 내구성을 더 높여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 길거리에서는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진짜 차를 사랑하고 아끼신다면 공장에 맡기시는 게 좋고요. 길거리에서 하시는 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퍼티 작업은 끝난 거예요? 1차 퍼티 작업은 끝났습니다. 2차적으로 퍼티를 더 올려줘야 돼요. 지금 퍼티는 1차로 했던 퍼티랑은 다른 퍼티네요? 네, 다른 퍼티입니다. 처음에 썼던 퍼티는 내구성이 좋고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퍼티고요. 이 퍼티는 디스랑 기공을 잡아주는 부드러운 퍼티라고 볼 수 있어요. 도장 1을 하려고 하면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 자격증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면접을 볼 때 도장 자격증 유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퍼티를 바를 때 두께도 중요한 편인가요? 그럼 중요하죠. 초벌은 두껍게 발라서 거친 걸로 가르면 이쁘게 잘 나와요. 근데 두 번째 바르는 퍼티는 최대한 얇게 발라줘야 돼요. 기스만 잡는 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얇게 발라주는 게 포인트예요. 평균 근무 시간은 어떻게 돼요? 일반 공장 같은 경우에는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합니다. 도장 1을 알려주는 학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학원을 다닌 사람이랑 안 다닌 사람이랑 일을 시작할 때 대우가 다르나요? 대우가 다를 수밖에 없죠. 자격증을 따고 왔고 전체적인 도장의 흐름을 알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스타트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여도 좀 달라지는 부분인가요? 급여도 아예 하실 줄 모르는 분이 시작을 하시면 200 정도 스타트 할 수 있고 자격증 있으시면 230 정도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고 나서 취업을 하기 나을까요? 현장에서 일을 배우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나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이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으신 분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덤빌 수 있기 때문에 실전으로 투입해서 막내 생활부터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나이가 좀 있으시고 원래 하시던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 자격증 공부를 하셔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시고 적성에 맞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신 후에 넘어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계시는 건 뭐예요? 피놀필러라고 미세한 기공을 잡아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서페이셔라고 작업한 부위를 한번 감싸주는 코팅제 역할을 하는 제품을 이제 뿌려서 발라줄 겁니다. 샌딩룸에서 작업하는 거는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건조되는 대로 도장 부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장부에서 총괄을 맡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한 달 평균적인 수입을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반적인 공장하고도 좀 다르고 전체가 인센티브로 가져가고 있어요. 일당제랑 좀 비슷하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당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작업하는 양에 따라서 차 대수마다 금액을 산출받아가지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200에서 한 1500선 정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좀 전에 이제 작업하셨던 차는 얼마를 받으시는 거예요? 인센이 한 40 정도 남겠네요. 하루에 그럼 평균적으로 몇 대 정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많으면 3대 정도 적당하게 하면 두 대 정도 작업하고 있어요. 무조건 한 대 작업한다고 해서 40만 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판 작업할 때도 있고 한 판 작업할 때도 있고 그래서 차마다 내용마다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문이 없는데 차문이 없는 상태로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오픈카죠.
도장 일을 어느 정도 배우고 이제 기술이 있으면 월급제가 나을까요? 일당제가 나을까요? 좀 안정적인 소득을 조금 얻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월급제가 낫고요. 소속감이 있게끔 일을 할 수가 있고, 일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일이 없을 때도 있어요. 기본으로 가져가는 금액은 커서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돈을 많이 가져가지만 일이 없는 비수기가 있거든요. 둘의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 저 업체를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죠. 도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당제로 많이들 빠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에 공업사들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도장부 반장급 정도 되면 공업사에서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나이도 어느 정도 차셨고 은퇴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은퇴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생계를 이어가려면 은퇴를 하셨어도 일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당으로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도장 1이 노후에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충분히 자기관리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친하신 반장님이 있는데 70세가 다 돼가시는데도 일을 아직도 현역에서 하고 계세요. 좀 전에 샌딩 작업실보다 훨씬 여기가 좀 덥거든요. 네, 덥죠. 환기도 시키고 더울 때 문도 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명이 많다 보니까 벌레들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를 스프레이를 하고 있는데 벌레가 들어오면 벌레가 여기 딱 붙어가지고 이물질 같이 생겨요. 그래서 벌레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토색할 때는 이 옷을 입고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입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먼지가 좀 덜 타요. 이 작업복이 지금 바람이 하나도 안 통하잖아요. 네, 안 통해요. 지금 안에도 지금 상당히 덥던데. 네, 들어가면 아마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유성 페인트예요. 9월부터 페인트 가게에서 수성 페인트로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공업사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공업사 도장부가 다 수성 페인트로 바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도장 1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 알아보나요? 잡코리아 같은 데서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업사한테 특화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동차 마당이라고. 그쪽에 가시면은 많은 공고를 보실 수 있어요. 막내분들도 많이 구하는 것도 공고가 올라오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프레이건을 두 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얘는 베이스 전용으로 컬러를 입힐 때 쓰는 건이고요. 얘는 투명한 코팅을 해주는 코팅제를 입힐 때 쓰는 건입니다. 계신 건 뭐예요? 송진포예요. 미세한 먼지를 한 번 더 닦아주는 거예요. 이제 베이스 작업은 끝났네요. 이제 클리어 작업 들어갈게요. 제가 이 일을 10년을 했는데도 이 더운 게 적응이 안 돼요. 저는 지금 가마서 했어도 지금 땀이 엄청 나거든요. 너무 더워요 지금. 이게 투명한 클리어가 올라간 상태예요. 기존에 이제 고객님들이 보시는 모습이 딱 이 모습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클리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베이스만 올라간 상태예요. 확인한 차이가 있네요. 얘는 컬러만 올라갔지 도막으로서 어떤 보호하는 성질을 갖고 있진 않아요. 클리어가 올라감으로써 이 도막을 보호해주는 거죠. 이제 클리어를 두 번 올리게 돼 있어요. 5분에서 10분 정도 프레시 타임을 주고 그 다음에 2차로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도색 작업은 끝난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이제 열 처리 작업만 하면 다 끝납니다.
앞으로 이 도장 1이 비전이 있을까요? 아, 저는 있다고 자부합니다. 차량은 저희가 뗄 수가 없는 존재고 앞으로 저희 향후 150년까지는 차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도장 1이 세대 교체를 하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장부의 이제 반장급 되시는 선배님들이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일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인력들을 많이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1이 이제 비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차는 이제 계속 나오고 의도치 않게 또 사고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차를 사고가 나라고 바라고 있진 않지만 필연적으로 나는 사고들이 있어요. 차는 수리해야 되고 도장은 마무리 작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과정은 끝이 난 거예요? 아,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하는 일은 되게 고되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끝에는 항상 이렇게 보람되고 작업이 나왔을 때 이런 뿌듯함도 있고 그런 거를 얻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경력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지금은 비록 고되고 힘들지만 나중에 무조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이 기술직은 어디를 가도 내 손에 있는 이 기술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올랐던 페이는 절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의 메리트는 여기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요즘 경제가 되게 안 좋고 살기가 되게 뻑뻑한 시대인데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전국에 도장하시는 모든 분들 잘 갔나?